저는 광수님이 되게 그냥 재밌고 친한 오빠 같고 저는 그런 사실 그 정도의 마음이긴 해요. 아직 멀었구나.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광수 씨. 괜찮아요. 배우 윤세아입니다. 대관! 그렇소! 힘들어서 재밌어요. 쉬우면 뭐가 재밌어요. 광수죠? 18광수의 게리 뷰티. 제일 부지런해. 맞아. 마음도 없어. 아, 진짜 답답하다. 혹시 보기 순자 씨하고 좀 얘기 좀 한번 하는 거 보고 싶었는데. 진짜. 새치기 났네? 새치기 났네? 어? 잘 됐다. 잠이 안 와가지고 잠깐 신발이. 한 잔 줄래? 아침부터 와인을 빈 잔. 영자님! 어? 와, 같이 안녕하세요. 와. 얘기해. 와, 같이 와. 달콤한 시간을 꿈꿨지만. 바로 끝. 굿모닝. 아, 너무 배고파. 과일 이거밖에 없지? 칼은 없나? 과일 혹시 저것밖에 없는지 아세요? 뭐, 있는지 한번 볼까? 잠깐만, 있어. 나 지금 갑자기 아침부터 갑자기 열일하고 있네. 또 오늘 세 명이 또 와가지고. 그렇지. 과일 먹었어요. 그냥 그럼 저희 두팩 중에 하나 영자님. 사실 근데 내가 느꼈죠. 근데 나도 마음은 이렇게 있는 거나.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 마음을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그래서 선택할 때 한 번도 막 그런 적도 없고 막 하니까. 아니 그래서 어제 영자님을 챙겨주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근데 되게 마음이 여러 사람 다 잘 챙겨줘서 그냥 특히 영자님 정말 모르겠다. 시간이 짧아. 영자도 시간이 짧아요 지금. 너무 짧았어. 아 감사합니다. 드시지요. 드시지요. 소서 서위태 자두예요. 이게 집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두가. 잠깐 거. 좀 먹고 갈까? 그래도 배고프잖아. 아, 그래. 오니까 또 자리를 뜨시네. 나 밤에 왜 이렇게 못 잤지? 왜? 낮에? 왜 못 잤어? 밤에 왜 못 잤냐고? 최종선수가 대한 뽐이지. 그러니까. 언니 팔병 좋냐? 할지 말지? 아니면? 사실은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커피를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정수님이 나한테 뭔가 이런 거 이런 얘기를 하던 적은 없어. 아무튼 이거 참 진짜 요점만 말하려고 하니까 힘들다. 근데 망간대로 하면 안 돼? 맞아 맞아. 그건 정답이지. 상대의 반응이나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오빠 망간대로 하면 되잖아. 너무 많아? 매력둥이 매력을 어필해. 형수님 약간 조금 계속 앉아 있으니까 좀 괜찮아요? 네. 오늘 편해요 배가. 이제는 편하고. 네. 어디 한 잠깐 좀 그래도 좀 잠깐 좀 걷다 올까? 네. 잠깐 좀 걷다. 그래 좀 환기를 시키고 그래. 오세요. 나도 계속 앉아만 있으니까 뭔가 좀 처지는 느낌이 있어. 네, 처지네요 진짜. 이제 그냥 쭉 한번 돌고 오자. 예. 갔다 와. 뭐 얼굴은 괜찮을 것 같아? 그 안 탈 것 같아? 네. 괜찮아? 네. 그냥 이제. 순수한 남자예요. 서로 이렇게 아련해? 응, 아련해, 진짜. 아련해. 우리도 15기 순자와 18기 광수가 만나서 토크하는 걸 좀 보고 싶고 이야기 나누고 토크도 안 하고 착해, 순수해. 저 남자면 나, 공주 충분히 만날 수 있어. 이거 보면은 18기 광수님 분명히 놀라실걸요? 맞아, 그죠? 맞아. 저랬다고? 보이잖아, 이 행동들이.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뭘 할지 다 예측이 돼. 본인 숨긴다 해도 티가 안 나는 사람. 저런 사람 프로포즈 할 때도 티날 거야. 다 티나네. 프로포즈 할 때도 티나게 할 거야. 아니, 숨긴다고 숨기는데 티가 날 거야. 숨길 수가 없어. 귀엽잖아.
내가 그것 때문에 잠깐 좀 걷자고 한 게 아직도 뭐 결정은 뭐 못 내린 거야? 그게 뭔가 공식 커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부담스러운 게 있긴 있거든요. 아, 그래도 오늘부터 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네. 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감정은 사실 아니니까 뭐 그럴 수 있지. 그냥 호감이고 그냥 뭐 그런 정도의 마음이니까. 그렇죠. 그냥 웃음배 웃음배를 하나 획득하셨습니다. 이런 거잖아 지금. 근데 이제 어쨌든 광수님이 선택하는 거는 광수님의 마음이니까 광수님이 결정을 하는 거고 제 마음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아 얘기해줄 거예요? 저는 광수님이 되게 그냥 재밌고 친한 오빠 같고 아 이거 그런... 좀 위험한 발언이네요. 그냥 아니 위험한 발언이 그냥 그게 제 마음이니까 이성적인 것보다는 그냥 뭔가 되게 순박하다 너무 좋다 그냥 되게 해맑다 그냥 그런 저는 그런 사실 그 정도의 마음이긴 해요. 그냥 얘기는 해야 될 것 같긴 해서 나도 그게 듣고 싶었어. 그건 뭐 내가 뭐 섭섭해 할 것도 아니잖아 사실 진짜 어쨌든 뭐 행복하게 지내는 게 가장 살면서 중요한 거니까 네 행복합시다 네. 언제나 행복합시다. 강수님 때문에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요 배가 아파요. 진짜 너무 많이 웃었어 진짜. 그러니까 참 되게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 조금 아쉽긴 하죠. 아쉽죠. 연인 관계를 고려를 어쨌든 하는 장소인데 그 특별한 사람 같다라는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 정말 쉽지 않구나. 아직까지도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고 아직 멀었구나.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광수 씨. 괜찮아요. 아, 진짜 광수 씨 뭐 저희가 이 좋은 모습을 너무 많이 봤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막 업그레이드가 경험에 의해서 성장해 나가는 맞아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서 그걸 또 알아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광수 님도 좋은 여자 만나야 되는데. 그쵸? 잘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저런 착한 사람이 근데 사실 그 이성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다른 문제잖아요 착한 거랑은 그래서 저한테는 남자로서는 그게 안 됐지만 되게 좋은 분 만날 수 있는 사람인 거 맞아요 강수님이 진짜 그래 너무 착해 진짜 진짜 너무 착해요